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거다. 이 발언 무슨 뜻입니까? 네, 먼저 리포트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 3국은 사우디 리아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다른 나라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 1국 1표를 행사할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며 큰 소리치던 윤석열 정부가 얻은 표는 불과 29표, 사우디의 29대 119표, 역대 외교사상 최대 참패로 이어지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체가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EU 국가인 몰타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중 16번이란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을 세우며 해외 순방비도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며 578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순방이 민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이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마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큰소리 뻥뻥 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에 탐사전원이 입수한 녹취록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었는지, 아니 유치할 마음은 있었던 건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당국에 물어보고 싶다. 제보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박모라는 사업가가 존재하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 씨라 주장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졌었다라는 김충식 씨가 모 인사에게 발언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협력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사우디는 현재 네옴시티 사업, 담수화 사업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업 다변화 노력으로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은 2023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기관으로 세계 최대의 해수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제2의 전력생산 사업자이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2-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한다. SWCC 일행은 당초 일본만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일 전 한국을 먼저 방문, 국내 기업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SWCC 최고층 일행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주식회사 서화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KCC, 삼부토건, 우림, 태경 BK, 파이나시아 자산운용 등 담수화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위한 회의 및 공장 순회를 진행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다. 그리고 탐사 전원원 취재를 통해 SWCC 방한에 앞서 언급한 박모 씨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박 씨는 대략 40여 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며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도 친분을 맺어 한국 기업과 사우디 왕가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충식 씨 등 측근들은 박 회장으로 통하는 박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업무를 보다 한국을 방문하면 김충식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가 박 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긴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제보자는 소개 후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 대금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공사 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 8천억에 해당된다. 이게 과연 가능키나 한 일일까? 취재 과정에서 탐사 전원원은 제보자와 측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문서 촬영분을 입수한다. 업무 협약서를 맺은 곳은 국내 대기업과 사우디 담수청으로 탐사 전원 온 제보자가 이를 촬영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다.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누구일까? 탐사 전원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무서울 만큼 우연히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사단법인 국가보험문화예술협회의 회장이 전혜숙 의원이고 고문이 서른 의원과 우유사로 불리는 SM의 우연희 씨라는 거잖아요. 네, 노용민 전 의원. 네, 그리고 SM의 계열사 대표에 이낙연 씨의 동생 이계현 씨가 가 있고요. 자꾸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의 인연을 쫓아보면은 세상과 취재에 대한 어떤 진실이 보이는 거고 범죄는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범죄의 끝이 보이거든요. 네. 그 탐사전으로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돋는 우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서를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정말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할지 안아야 할지 많은 의견이 내부적으로 분분했던 하나의 문서를 공개할까 합니다. 바로 김춘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한 건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 있는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요 내용은 불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HSBC라고 홍콩에 있는 잔고 증명서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의 잔고 증명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다음 주에 보도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 홍콩에 있는 HSBC죠. 그리고 또 저희 취재팀이 사인도 확인을 했고요. 은행의 날인의 위조 여부도 좀 알아봤는데 위조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숫자인데요.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원이 아니고요. USD 달러입니다. USD. 그러니까 달러요. 달러. 예. 미국 달러입니다. 한번 제가 쉬어 보겠습니다. 자,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무려 십조 달러입니다. 십조 달러. US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짜리 잔고 증명서입니까? 예,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네. 2024년 1월 12일 환율 기준 1경 3,143조 9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1경 3,143조 9천억. 예. 이런 돈이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멈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143조 9천억이라는 돈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허위 조작 가짜 아닙니까? 일단 저희 취재팀이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식이나 사인,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않은 이 돈이 돈의 소유자와 여러 내용을 종합해보면 실제 잔고 증명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 돈이 실제 존재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잔고 증명서라는 얘기인데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왜 저 어마어마한 잔고 증명서가 김춘식 씨의 집에 집무실에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김춘식 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저런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잔고 증명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희 탐사 전화 온 취재팀은 저 정도 금액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잔고 증명인지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잔고 증명원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그 잔고 증명원이 실제로 저희 취재팀이 추적하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위층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팀은 김추식 씨를 6개월여간 취재를 하다가 김추식 씨의 집 앞에서 김추식 씨 집무실로 들어가는 매우 익숙한 얼굴 한 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군평 가니까 꼭 문을 열어가더라고요. 어디 여기 양성군? 네, 양성군 가니까 꼭 내리성군. 아니, 군평도 그런데 네. 여기 장관들은 뭔 일 있으면 아니, 거기 찾아보라고 안 와봤어요. 그러니까 군평도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도. 아니, 옛날 장관이나 현재 군관이나 아유, 뭐 차이가 안 나잖아. 탐사 전화호는 김추식 씨 집무실을 들락거리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인상착의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김추식 씨의 집무실을 오갔는데 그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수염을 기른 모습을 한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취재팀이 접근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취재팀은 김추식 씨의 양평 집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김 씨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중절모를 쓰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걸어 들어간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김추식 씨는 한 교회의 장로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 그가 도인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는 것에 취재팀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한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시온 대표라고 말했다. 예, 예, 부회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예, 예를 들어 뭐 천공 스님이라든지 건진 법사님은 호나든지 법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회장님은 법명이 없으세요? 아, 저 본명이 있죠. 본명은 네네.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는 건 스승 없이 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도에 빠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나 이런 저기 자기가 관계된 그 선생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 설레거든요. 뭐 스승이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짓는 수밖에 없지. 저는 한재란입니다. 한재란이요? 예, 구제할 제자에다가 저기 그 독조사 세란이라고 그 난세란이라고 그 봉황 있죠? 예예. 봉황새 보다 알려지지 않은 아주 그 봉황새보다 더 큰 새가 있어요. 그 용과 범을 예예. 용과 범을 범이 고양이 다른 듯 용을 지렁이 다른 듯하는 그 뱀 다른 듯하는 그 새가 난세라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란세란입니까? 네, 란세란. 자신의 법령을 란세란이라고 소개한 그는 종교적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과 천공 등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비하했는데 그들의 도력을 초중고생으로 비유해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공자석과 예수라고 하는 양반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고등학생 수준이고 여기 이거 천공은 여기 저기 뭐야 중학생 수준이고 목사 신도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의 수준뿐이지. 한 씨는 자신의 법력이 천공이나 건지는 중학교 수준이며 자신은 할아버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학생도 안 돼. 결국은 천공 스님과 건진 법사 수준은 거의 뭐 중학교. 그럼 내가 빠져보면 내가 봤을 땐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봤을 적에는 할아버지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 씨는 자신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며 천공은 공중부양을 하고 싶어 날리지만 못한다고 비아냥대더라. 공중부양을 하세요? 아, 그런 걸 내가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공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경지에 가지면 천공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난리여. 근데 난 그런 걸 다 버린 사람이야. 아, 한 씨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도사라며 돈과 몸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아버지 진짜 도사라고?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칠 정도로 뭐 목숨까지 갖다 바쳤지. 제보자는 한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그 부회장님이 천공이라든지 천공수님이라든지 건진법사님 중학생 수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예. 그 부회장님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님 만나보셨어요? 아니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 만나고 싶다. 아니 그 저기 꼭 지금 그 저기 뭐야 까마귀가 싸우는데 꼭 백로가 가야 되느냐. 아... 옛날 말이 있듯이 지금 걔들이 나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아유 내가 얼싸가려 타고 가지요. 근데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천공이 말은 들어도 내 말을 안 들어. 왜 걔들은 사탕 발림이고 난 쓴 약이거든.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쓴 약을 안 먹어. 쓴 약을 먹어야지만이 그게 참 정치고. 아니 정치라는 게 뜻도 몰라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칭 도사 한 씨는 제보자와 식사를 하며 김추수 씨에 대해서는 지금이 한창 정재계 사람들에게 말빨이 먹힐 때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이 전성기라는 듯 말했다. 말빨이 없었다. 말빨이 먹히지 않을까 이래요. 아...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이 말빨이 먹히니까. 그렇죠. 지금 전화 한 통이 말빨이 먹히니까. 그러니까 제일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그럼 전성기겠네, 원장님. 아니, 한 씨는 김추수 씨가 지금이 전성기인 까닭은 김추수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 장애인이며 윤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더 인연이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사위가 어찌됐든 뭐 사위가 저거잖아. 뭐 저기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위가. 자칭도사 한 씨는 이 세상이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이 거기랑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 2024년을 맞이할 때 한 씨는 제보자에게 문자로 신년 연하장을 보냈는데 윤석열 김건희 내외의 한복 입은 사진에 용운을 합성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는 SNS로 제보자에게 대우주와 인간이란 글이 들어간 문서와 해동공자 제용란이란 글이 있는 문서 그리고 해학정리법으로 수련의 마성을 진압하는 처지인에 보호하는 연진학회라는 곳에 문서를 보내왔다. 양평 공흥리에서 용문산의 터널을 뚫어 용문산 관광단지 바로 입구까지 길을 내는 지주작업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로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 그 시작은 서하남 JCT에서 출발해 가장 주요 교차로가 있는 경기도 광주가 출발점입니다. 북광주 JCT에서 남종 강화를 거쳐 강상면 김건희 일가 땅을 지나가는 이 노선의 노른자 중 노른자는 바로 경기도 광주 송종동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송종동에서 양평 강상면과 공흥리를 지나 용문산 터널 그리고 동홍천에 이르는 이 기가 막힌 마술과도 같은 도로 계획은 모두 김추수 씨의 머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탐사전화원과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지난주 현 경기도 광주시장인 방세환 시장과 김추수 씨가 도자기를 들고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김 씨와 방 시장 외에 또 한 명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용래라는 사람입니다. 박용래 씨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용선산업개발이란 곳의 대표이사로 광주 시내의 건설사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회장입니다. 그런 사람과 김추수 씨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만났던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송종동 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3355 김추수 씨의 집무실에 우르르 들어와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도대체 이들이 김추수 씨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비대위원회 최근 마리아 앙투아네트 발언은 매우 큰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일은 급속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부부 간의 분위기를 냉동시켰고 급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촉구까지 용산에 들고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김경률 비대위원이 곧 자진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아침 일찍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한 비대위원장으로 인해 위기는 봉합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실제 사퇴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명품백 수수 논란이 있는 김건희 씨를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교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탐욕이 원인이었음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과거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과거 김명신 씨는 동성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을 손꼽을 정도였는데 과거 김명신에 대해 매우 가까웠던 친구로서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는 김명신을 기억하는 한 사람은 저희 취재팀에 이렇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녹취입니다. 1991년, 92년 그때 대입을 제가 준비할 때 한 살 정도 언니였는데 제가 언니 하지 않았고요. 그 명신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아낙네가 자기가 아쉽고 뭐 부탁을 하면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뭐 네가 좀 이렇게 해줘 말을 해줘 그럼 나는 말을 한 건데 한국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전화하는 것도 제가 저의 신변상 아니면 저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그 취재한 거에 지금 이 여자가 내가 이 생각하고 코바나 콘텐츠 할 때도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내준 거를 그쪽에 사용하고 저는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여튼 그거 취재하신 게 맞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데 이름이 줄리였어요. 줄리. 왜 그러냐면 한국 이름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알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거야. 김명신 씨의 오래된 친구는 그녀가 줄리였던 것은 맞다고 제보해왔습니다. 몇 안 되는 동성 친구였기에 어쩌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용기 있는 제보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양평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김추시 씨와 최훈신 씨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은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두 다리 세 다리 넘어가도 김치 쓰긴 다 알고 있잖아. 처음 시작서부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군수 여기 군수천 정부 쪽이가 뭐 땅을 빌려주고 X라고 주접을 떠는 그것도. 그 위에서 시작이 내려와서 하는 거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양평 군수 전진선 군수가 김추시 씨에게 땅을 빌려준다는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평군의 김춘수 씨가 자신을 스스로 기념하는 김춘수 아트사트를 건립할 거고 그 부지를 양평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금 조금만 넣고 그린벨트도 돼요. 그린벨트야? 김춘수 씨는 자신이 얼마든지 그린벨트도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경기도 광주시 삼동 산 114-1번지. 역시 도로로 경기 광주역까지 5분이면 닿을 거리입니다. 이곳 땅은 경기 광주시의 도심 좌측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삼동역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판교와 도촌동 바로 넘어 땅이기도 합니다.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해당 땅은 판교에서 도촌동을 지나 갈마터널을 지나자마자 보이는 땅으로 이 땅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춘식 씨는 이 임야를 자신이 풀었다고 제보자에게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이 그린벨트를 푼 겁니다. 이게 이제 200몇 개 중에서 8개 풀 때 푸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갈마터널 아시죠? 예, 예. 저 성남에서 넘어오죠. 네, 네. 갈마터널이요. 갈마터널 막 바로 나오면은 오른쪽에 푹 꺼진 데 있죠? 예, 예. 거기에 여기 바로 이게. 이거 지금 고속도로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구리에서 세종시로 가는 거. 그래, 요 땅에서 요 갈, 이 고속도로가 57m 높죠. 그걸 지금 현재 7만 3천 평인데. 아, 7만 3천 평. 네. 근데 그걸 지금 산업단지로 이제. 아, 산업단지로. 예, 지금 그 원래 유스텝으로 풀었는데. 유스텝 법이 그때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로. 산업단지로 하는 게 좋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그 얘기가 되고. 다 그렇게 이제 방향을 바꾼 거지. 김춘식 씨는 광주시 삼동 땅에 대한 그린벨트를 풀 때 매우 어려웠고 다들 자신에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일을 좀 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허가를 저 그린벨트를 풀었거든요. 아, 선생님 직접 그린벨트를 푸신 건 대단하시네요. 참. 지금 다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그걸 풀었냐고지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일을 좀 했어요. 김춘식 씨의 말이 허풍이 아니란 것은 그가 제보자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광주시 삼동 토지작업이라는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2019년 5월에 계약이 된 해당 문서의 갑은 명인동산이며 명인동산의 대표는 김춘식 씨였습니다. 을에 기재된 사람들인 김 씨, 강 씨는 지주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김춘식 씨는 자신이 그린벨트를 푼 해당 경기 삼동 땅에 국유지가 1만 3천 평이 들어있고 그것이 큰 효자노스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유지가 1만 3천 평 들어있습니다. 아, 국유지가 1만 3천 평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큰 효자노스라고 광주시에서 우리한테 그럽니다. 아마 그게 큰 효자 노릇도 할 겁니다. 그리고 광주시 개발공사하고 이름을 이제 같이 붙여서 할 겁니다. 이 명인동산 관련해서 네. 주식회사가 돼 있어서. 김춘식 씨는 부동산에 손을 댈 때마다 대박을 쳤다고 자랑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가 남들보다 부동산을 잘 보는 해안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김춘식 씨는 제보자에게 자금을 잘 준비하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대통령이 문화수석에게 바로 오더를 내리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재단의 법인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려면 네. 200 정도 가지고 한 300 정도는 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 300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바탕을 잘 만들어서 대통령 문화수석한테 해서 문화수석이 이제 오달을 내릴 수 있도록. 아, 대통령실 문화수석이요? 그렇게 엄청 못하고. 김춘식 씨가 말한 문화수석은 현재 시민사회 수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이 움직이고 그럴 경우 300억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김춘식 씨는 문화기금이 몇 조가 있다면서 문화체육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을 잘 안다면서
곧 그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덧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돛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향해야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